엑스가라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안에만 있던 어떤 3D 모델링 작업을 실제로 이제 뽑아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응원봉을 만들기로 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 회로를 결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거든요. 그리고 재료 LED, 아두이노, 나노, 뭐 건전지 그 외에 다른 부속품들을 구해서 일단 브레드보드라고 거기에 다 꽂아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코딩이에요. 그렇게 해서 내부가 완성이 된 다음에 3D 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렇게 어떻게 쌓일지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또 3D 프린터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.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응원봉이어야 하니까 저는 로고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다운받아서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어요.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면 레이저 커터가 인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크릴을 넣고 그대로 레이저가 인식할 수 있는 선으로 바꿔서 제대로 치수를 측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이 하나가 잘못되면 제대로 재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힘으로 무섭게 뜯어야 되거나 아니면 후가공이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한 번에 매끄럽게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출력이 끝나면은 서포트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다 뜯어내고서 또 더 정교한 마감을 원한다면 사포질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스프레이칠 하거나 또 색칠하거나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오면은 진짜 다 할 수 있고요. 내 머릿속에 있는 거, 내가 상상하던 거,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여기서 많이 실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